안녕하세요. 5월 25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테라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던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미국 기술 기업 스냅의 실적 경고로 4% 이상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냅의 실적 경고 직후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때는 28,000달러 선까지 밀렸는데요. 기술주는 물론 지수 선물까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탈이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최근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의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또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이사가 루나 사태와 관련해 손해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루나 거래를 방치해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중개소는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말했는데요. 투자자는 손해봤지만 거래소는 이득을 봤다는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면서 시장에 개입해 입출금을 막으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이사는 손해보전과 관련해서는 손해는 보전해드릴 수 없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성숙하게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나가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다양한 시도 중 하나가 실패한 건데 이런 아픔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다 잃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회사 테라폼랩스를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자금 동결 조치를 한 가운데 범죄 수익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의 자금 거래를 추적해서 횡령 규모와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소 전 몰수 보전이라는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 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지원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 카드 관련 자금의 긴급 동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달 초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서도 10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인 테라, USD가 폭락을 시작한 이달 초 이후에는 테더 투자자들이 테더를 팔고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2일 자정 이후 빠져나간 자금만 10억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 외신은 최근의 인출 사태는 테더가 지급 준비금 중 약 50억 달러를 미 재무부와 민간 기업의 채권, 또 다른 암호화폐 회사 등에 투자했다는 최신 회계 감사 내용이 발표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 해당 업체의 전용 NFT 지갑을 공개했습니다. 게임스톱은 트위터를 통해 NFT 지갑이 이더리움 기반의 상품과 호환 토큰인 ERC20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공개된 NFT 지갑은 베타 버전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타 버전의 NFT 지갑은 이더리움의 확장 네트워크인 루프링 레이어 2 프로토콜을 통해 구동될 방침이라는데요. 이용자들은 게임스톱 NFT 지갑을 구글 크롬 내 최대 암호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위메프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갤럭시아 메타버스, 그리드와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푸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음식 배달과 픽업 주문이 가능한 가상 플랫폼을 만든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상형 액티비티와 이벤트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4사는 각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 등을 활용해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위메프는 음식 주문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프로젝트 총괄 기획 및 시스템 통합,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및 NFT 기술 운영을, 그리드는 메타버스 전체 플랫폼 개발을 맡게 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다음 강세장을 위한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콘테 대표는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이 다음 포물선형 강세장을 기다리기 위해 동면에 들어갔다고 전했는데요. 고래들은 거시적 위험에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